미놀타 알파 303 SI 슈퍼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이제 전원 스위치가 이거예요. 락 온, 온 오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 하시고 이거는 이제 셔터만 띡 눌러주면 초점을 알아서 잡고 어두우면 알아서 플래시를 켜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래시를 이렇게 켜주고 어두울 때는 이렇게 셔터를 가만히 눌러주시면 알아서 찍어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실내에서 촬영을 하니까 실내는 어두우니까 플래시 올라가 플래시는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네.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카메라예요. 네. 일단 이제 필름부터 제가 넣는 모습 보여드리고 뒤에 이제 데이터백도 있는데 이쪽 이렇게 눌러서 시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네. 필름 넣는 법 이쪽에 보시면 뚜껑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필름을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이 흰색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흰색이 끼워주시고 이렇게 쭉 빼서 여기까지 빨간 선까지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다음에 닫으면 지가 알아서 감기 시작해요. 자, 일이 떴죠. 그럼 이제 첫 장이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로 찍으시면 되고요. 기본 이 P는 뭐냐면 자동으로 셔터 값과 조리개를 지가 알아서 결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가 보이죠? 자, 이 상황에서 기본으로 지금 이제 이 스위치가 있는데 PASM 뭐냐면 이건 프로그램 모드, S는 조리개 우선, S는 셔터 우선, M은 완전 매뉴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자, 모드를 일단 눌러주시면 이게 깜빡이죠. 네, 이때 이 앞에 조그 셔터를 돌려서 프로그램 모드, 매뉴얼 모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셔터 우선, 조리개 우선 이렇게.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조리개 우선으로 했다고 치면 지금 5.6인데 이걸 돌리면 4까지 그 다음에 계속 줄일 수가 있죠. 조리개 값을.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셔터는 알아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깜빡이는 건 뭐냐면 19일 때는 8초나 나와요. 되게 어둡죠. 그럼 조리개를 대충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도 실내니까 굉장히 느려요. 셔터 속도가 3분의 1초밖에 안 돼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이게 이 스위치가 P 상태에서 이거 설정하시면 되고 하지만 뭐 기본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 모드를 쓰시면 되고 베스트 샷 모드가 있어요. 베스트 샷 모드도 역시 모드를 누르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걸 돌릴 때 이제 포트레인 모드, 나이트 씬, 그 다음에 접사, 움직이는 피사체, 그 다음에 밤에 촬영할 때, 아 플래시 촬영, 밤에 촬영, 네 이렇게. 아 이게 그냥 풍경이구나. 풍경, 나이트 씬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여기에 맞춰서 얘가 이제 적절히 대응을 하겠죠. 네. 자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 모드로 쓰는 걸로 하고, 네. 프로그램 모드로 쓰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래시를 켰을 때 올렸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여시면 되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목 금지 예, 정목 해제 정목 금지 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이걸 누르고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역시 이게 뭐냐면 싱글샷 한 장만 찍는 거 그 다음에 연사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다중 노출이에요. 다중 노출은 뭐냐면 필름 면이 가만히 있고 몇 장을 계속 이게 추가해서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 기본적으로 뷰파인더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액정이 있어요. 그 액정의 제일 상단에 동그란 초록색 마크가 뜨면 초점이 맞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냥 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뭐 여기 있는 스위치들은 다 대충 네, 감을 잡으셨죠? 이건 이제 셀프타임이겠죠? 이렇게 누르면 10초 후에 촬영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촬영 전에 필름 넣기 전에 한번 써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AFM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한번 눌러주면 이게 지금 셔터를 누르면 알아서 초점을 잡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매뉴얼로 잡는 거예요. 초점을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뭐 안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노출 보정이에요. 이걸 누르시면 누르고 액정을 보면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3 스탑
스타까지 그 다음에 또 돌리면 플러스 세 스타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이제 플래시 설정인데 버튼이 지금 나갔어요. 이거는 이제 플래시를 어떻게 터뜨릴 거냐 하는데 이거는 뾰족한 걸로 누르셔가지고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이것만 올려도 플래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폿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찍을 때 피사체가 어둡게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눌러주시고 그럼 더 정밀하게 노출 측정을 해서 촬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첫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지금 실내라서 되게 좀 초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죠.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여기 달려 있는 렌즈는 35-70mm 3570 렌즈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걸 돌려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35mm 화각, 50mm, 70mm. 일단 이제 화각은 본인이 눈으로 보면서 이걸 이렇게 돌려서 화각을 맞추세요. 맞추고 난 다음에 촬영하시면 되겠고. 접사 촬영할 때 마크로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올리면 이게 이쪽 영역으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제를 할 수가 있죠. 마크로는 접사라는 뜻이니까 이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상황에서 한 60cm까지 접사가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화각을 바꾸려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만져서 화각을 조절하고 다음번에 그 나머지는 알아서 이게 초점을 잡아주는 거죠. 네네. 거의 이제 기본 설명은 다 끝났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파노라마 전환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필름의 위아랫면이 없어지고 가운데 부분만 남아서 파노라마 샷을 찍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 스탠다드 네, 샷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누르고 얘를 돌려주시면 렌즈를 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니까 미놀타 AF 렌즈들 네, AF 렌즈가 뭐냐면 초점 이걸 눌렀을 때 얘네가 따로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동으로 초점 맞춰주는 그런 AF 렌즈들을 호환할 수 있어요. 호환해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2CR5라고 네 이렇게 이거 하나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넣어서 꽤 오래 쓰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뭐 추가로 뭘 이렇게 끼우는 그런 장치 같아요. 뭐 싱크랄지 뭐 릴리즈나 이런 거 셔틀 릴리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립감도 편하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니까요. 베스트 샷 모두 누르고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모드 그 다음 다른 모드도 이 모드 버튼 누르고 얘를 돌려서 각각의 모드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기본은 뭐냐 그냥 열고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찍고 이 뷰파인더에 초록 점이 뜬다 그러면 이제 초점이 맞춘 거니까 화각을 바꿔서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진을 다 찍으면 자동으로 필름은 다 되감아요. 그런데 이 하단에 보시면 이 강제 감기 버튼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뷰를 위해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필름을 강제로 이런 소리와 함께 감아주는 거죠. 보통 이제 촬영이 다 끝나면 이 소리가 나면서 필름이 다 감겨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끝나면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필름이 다 감겨 있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빼시면 되죠. 네, 이걸 이제 맡겨주시면 되겠고, 이 밑에 스위치는 뭐 여관에서는 그냥 필름을 제거할 때 감아줘야 되니까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촬영이 다 끝나면 알아서 되감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